주말과 휴일에는 운행하지 않던 광주시청의 공용 차량이 이달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차가 없어 선뜻 나들이에 나서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 카쉐어링에 나선 건데요. 기초수급자와 다문화 가정, 그리고 다자녀 가정에게 광주시 공용 차량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사례가 없고 만 26세 이상의 대상자라면 주말과 휴일에 무료로 차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단 운행할 때 드는 기름값과 통행료, 과태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용 횟수는 한 달에 두 번이지만 연휴가 이어질 경우엔 최대 5일까지 빌릴 수 있는데요. 대여 10일 전부터 4일 전까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고 차량은 시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차는 22대지만 이용객이 많아질 경우 차량 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 주말 8대의 차를 공유하며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말엔 공용 차량 공유 서비스를 통해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는 건 어떤가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